명사는 동사인데 동사를 명사처럼 활용하는 동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형태는 동사의 ing를 붙인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하기라고 해석해서 문장 안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폭력을 본다,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폭력을 보는 것은 폭력을 증가시킨다라는 문장에서 이 부분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우리가 단수로 생각을 해서 동사를 단수동사를 써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명사의 이 동명사 부분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는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걸 한번 볼게요. 행복으로 가는 열쇠는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 비동사의 보충 설명해준 역할을 이 부분이 하고 있죠. 동명사가 그래서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이 비동사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는 즐기는데 뭐 하는 것을 즐기는지 enjoy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것이다 해서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각각 이 동명사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문장 안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전치사의 목적어를 하는 경우를 보면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전치사 뒤에는 항상 우리가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동사가 명사 종류이기 때문에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동명사를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투명사의 명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투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투정사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to invest라고 쓰면 틀리고 문제를 풀 때 동명 전치사의 목적으로 될 때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때는 투명사일 때 명사적 용법을 쓸 수가 없고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리멤버를 서울계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동명사하고 투명사의 목적을 취할 수 있는 동사가 동명사만의 목적을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있고 또 투명사만의 목적을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그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올 경우에 과거에 관한 일을
동명사가 올 경우에 뭐뭐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잊고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부정사가 올 경우에 과거에 아니 뭐뭐 할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식을 먹은 것을 먹었던 것을 후회한다라는 맨날 선생님이 밤에 야식을 먹는데 그걸 내일은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했던 것을 후회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할 때는 이그렛 ing에 있어요. 그리고 뭐 하게 돼서 유감인 거는 이그렛 툴을 써서 선생님 티 안 붙였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걸 듣게 돼서 유감이 돼서 뭐뭐 해서 유감이다라는 뜻을 찢는 이후에 to 동사 원형을 써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forget 나 remember 뒤에 ing 있으면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고 꼭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get 뒤에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to 동사를 쓰면 뭐뭐 할 것을 잊고 기억하는 거고요. 이그렛 ing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고요. 이그렛 to 동사어는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try ing 하면 try to와 차이점이 있는데 try ing 한번 시도를 해보면